선거 앞둔 현재 심경은 어떠신가요? 밥 먹었어요? 선거 앞둔 현재 심경은 어떠신가요? 밥 먹었어요? 처음부터 이렇게 잘 잤냐 뭐 이런 말을 시작을 해요. 현재 심경 어떠십니까? 심경? 우리 뭐 다 같이 들어가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. 차 이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접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저쪽 상대편은 이제 그걸 보복 운전이라고 하는데 CCTV 영상을 보면 한 10km 정도 주행 속도에서 앞에 차를 세웠죠. 내려서 운전에 대해서 이제 왜 운전이 왜 그렇습니까라고 했을 때 상대편이 이제 제 얼굴을 이제 인지하고 보통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묻는 게 정상일 텐데 저한테 좀 격한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아니 당신이 저쪽에서 그랬더니 뭐 당신이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어? 그리고 반말을 하고 거기까지 보면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를 지금 이제 했죠. 그랬더니 이제 사과를 서로 하고 끝날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양되냐. 계속 대짜고짜 경찰서 가자. 가만 놔두지 않겠다.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저도 이제 기분이 나빴죠. 그래서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서 고소인이 상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조건 저는 저를 진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. 그것이 지금 여기 서 있는 모습의 전부고 오늘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죠. 제가 뭐 항소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우스워질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생각에. 그래서 법의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긍정이건 부정이건 그거를 내 스스로가 그걸 판단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. 우스워서요. 세상을, 사회를 접하고 만나고 살다 보면은 어느 상황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. 그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그 상대가 더구나 여성일 경우에는 그 저로서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더욱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더욱더 힘듭니다. 최민수라는 단순히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그 조건 하나로 저에게 좀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무조건 경찰서를 가자.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. 나중에는 무슨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.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. 이게 말입니까?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? 그래서 저 손가락이 욕했어요.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제가 바보예요? 그건 아니잖아요. 감정이 격화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이렇게 소리를 질러보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은 답답하니까요. 마지막으로 항소에 대한 부분은 생각 좀 해볼게요. 저도 똥물 제가 묻히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. 우습지 않습니까?